아마 인천에서도 가장 큰 시장 하면 여기 부평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부평 종합시장에 와 있습니다. 예, 입구에서부터 과일 가게도 있고 좌측에 김이 아주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 시루떡인 것 같고 방금 꺼집어낸 그런 떡인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 떡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가래떡도 많이 있고 여기는 송편도 있는 것 같고요. 떡이 아주 다양한 떡들이 있네요. 색깔도 오색무. 절편도 있고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떡국떡.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호두과자네요. 호두과자. 천안에서만 파는 줄 알았더니 부평시장에도 이 호두과자를 팔고 있습니다. 예쁜 호두과자. 각종 야채들도 있고요. 비교적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저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쪽파 한 단에 2,500원. 여기 부평시장은 주말에 오면은 엄청 붐빌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평일날 왔는데요. 조금은 한산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냄새 없는 청국장을 어떻게 만드셨길래? 저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두부가 막 꺼내놔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네. 거물시장. 이거 해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요, 오늘 진짜 찢어야 돼요. 좀 지났다고? 때가 안 맞아요, 이제.
여기는 건과류 하는 게 같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야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평시장은 그 몇 개 시장이 합쳐져 있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깡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깡시장이라는 건 제가 아까 듣기로는 뭐 야채에 뭐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그런가 보다. 골목이 아주 많아가지고 어느 골목을 골목을 가야 될지 망설이다가 조금 지나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나갈 때가 상당히 또 힘들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초행길이라 뭐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로마로 가는 길은 다 열려있습니다. 가는 길은 뭐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생물은 두 마리가 13,000원 드리고요. 냉동도 이거 똑같은 냉동인데 두 마리 8,000원 드리고 오징어 강원도 오징어 맛있어요. 크기도 크고 위험해. 이거 좀 구워주자 맛있어요. 부평시장의 한 골목길을 좀 보고 계시고요. 네, 닭들도 상당히 많은데 잘 정렬을 시켜놓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석쇠 보면 또 탈. 구두 가게도 있고 신발. 이 부평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과일 가게는 과일 가게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어요. 네, 여기는 뭐 국수 가게인 것 같은데 뭐 뭐 메밀국수 국수 종류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네요. 국수 가게 앞에 의류 상가 인천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온 시간이 월요일 날 왔는데 지금 시간에는 손님들이 그렇게 붐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손님들이 오시고요. 꽃가게도 있네요. 예쁜 꽃들도 많이 있고 다육이도 요즘에 많이 키우던데 이 꽃가게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 1kg에 2,000원. 다른 시장보다 확실히 싼 것 같습니다. 머리꼬리 자를게요.
박스가 뭐야? 가스 와야 됐냐고. 아, 두 개. 미안해, 진짜. 일곱 번, 여덟 번을 샀는데. 전이 여기 싸다. 네? 싸요. 네, 싸게 팔아요. 시장이니까. 예? 네? 시장이니까. 이게 꽃게 더 맛이 있을 것 같아. 시원하죠. 그래요? 어. 거래 하셨나 봐요, 여기서? 거래 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 이건 거 지금 막 혼자 먹고. 이거 드시면 돼요, 아니? 드세요. 이거 드시면 돼요, 아니? 떡볶이도 있고요. 이게 수수 호떡. 호떡도 있어요, 이게? 예, 예. 수수 볶음이는 아는데 그거 뭐 차이가 뭐 있어요? 호떡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속에. 예. 시장이 굉장히 커요. 예, 부천 시장은 커요. 부천 시장하고 비교. 안녕하세요. 여기 부천 시장입니다. 아, 예. 용안당 앞에. 아, 용안당 앞에. 노점. 노점이라고 해야. 예, 그래야. 아는구나. 용안당 앞에. 네, 여기서 몇 년이나 하셨어요? 아. 홍어만 했는데, 네. 홍어가 비싸갖고, 네. 잘 안 돼요. 안 차는 거하고, 홍어는 명절 때만. 명절 때만? 명절 때 잘 나가요. 그래요? 네. 집에서 하셔가지고, 네. 음식이 뭐 저기 식품이 깔끔하신 것 같아. 우리 아저씨가 그래갖고, 밥에 하나 밖에다 얻어놓고, 이유 싫어와요. 삶은 또 싫어와요. 뭐 별거 다 있네. 콩, 네. 이거 자반이라고 하나? 이거 뭐야? 예, 콩자반. 병가루 콩자반. 예, 요거는 연근. 연근 하시고. 파무침도 있고. 다 있어요. 알파리가 예. 올라가요. 이제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오겠죠. 네, 반찬 가게인데요. 진짜 반찬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에, 자취하는 사람들 진짜 에, 그 좋은 장소인 것 같고 이 다양한 반찬거리 방어포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반찬 좋은 거. 이거 고구마 순이에요? 반찬 종류가 엄청 많네. 네? 호떡이 배 같아, 배. 배? 배 같다고, 커가지고. 이게 한 20cm 돼요. 네? 20cm 돼요. 20cm, 지름이? 네. 아, 크긴 크다. 배가 높다. 네? 배가 높다. 네. 꽈배기도 이게, 어유 들고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네, 이거. 네? 네. 이게 주말에는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이 집에, 그죠? 줄 서서 먹어요. 아, 줄 서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주말에 와서 이거 찍어봐요. 자, 윤도 형제 한 번에 2,500원, 용이가 2,500원, 2,000원. 이 고구마에? 네, 고구마를 어떻게 한 마리에서 찌네? 네, 한 마리에서 구워요. 군다고? 숯으로 구워요. 찌는 숯, 아, 이 속에 숯이 들어있다고? 네, 숯으로 구워요. 그러면은 한 마리가 이게 보통 한 1500도 정도 견디나 이게? 모르겠어요. 여하튼 온도는 엄청 높아요. 그래요? 야, 이것도 특이하네.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특이하고도 맛있어요. 근데 고구마도 이게 좀 색깔이 반고구마인가 이게? 호박고구마. 호박? 호박고구마. 네, 여기. 고구마. 안녕하세요.